안녕하세요. 오빠 머리 왜 그래? 에?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머리 최대 길이야. 귀엽잖아요. 약간 일자 된 것 같고. Hi from the United States. What's up? From Malaysia. 다들 외국에서도 많이 봐주시네. 아, 작업실 오는 길이 춥다 보니까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 팬분께서 선물 주신 거라서 입어봤습니다. 머리 이제 기르는 중이잖아요. 난 짧머가 좀 기르는 중이지만 긴머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아, 소음 무슨 일이지? 오늘도 소음이 있나 본데. 작업실은 항상 소음과 함께 하나 봐요. 컴퓨터 소린가? 팬 소린가? 뭔지 모르겠네.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아, Hi from Dominica Republic. 아, 이제 좀 있으면 가죠. 밥 당연히 먹었죠. 아, 지금 저녁 한참 지났으니까 저녁 먹었습니다.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뭐가 떨어지지? 작업실에 아마 이 스피커랑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거가 아마 안 사라지네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감안해 줄수 있잖아요. 포기. 까무스타포. 살라마포. 제 말이 안 들려요? 왜지? Come back to Cagayan soon, Jejun. 오케이. I promise you. 아, 근데 머리가 확실히 짧긴 짧다, 내가 지금. 아, 여러분. 맞아요.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여러분들의 근황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뭐 하고 지내시는지 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소통도 할 겸, 라방을 켜봤습니다. 자본이 메트로놈처럼 일정하다요. 그럼요, 항상 여긴 작업실이기 때문에 자, 그 뭐냐,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아, 네. When are you coming back to Philippines? Maybe next year? 아, 제 근황이 더 궁금하다고요? 요즘에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좀 라방을 많이 묵혔죠. 요즘에 이제 저희 외국 나가서 막 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즘에 작업할 게 너무 많았었어요. 한 2주 동안 10개 넘게 쓴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좀 이제 외국 나가서 공연할 것들 욕심 부리고 싶은 게좀몇개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까지 하느라고 조금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연하는 거 보고 싶다고, 아마 곧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곧은 아닌가?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야위였냐고요? 아니, 저 요즘 그렇게까지 막안 먹진 않나요? 지금 작업 중인 곡은 무엇인가요? 일단 시멜로 거를 지금 후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영혼의 소울메이트 그 친구 거를 최근에 끝냈어요. 그래서 다 넘겼고, 그리고는 비밀입니다. 이것도 다 돼야지 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확실히 제가 필리핀에서 왕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댓글에 프린시페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네요. 아주 뿌듯합니다.
아, 근데 저 머리 자르고 나서 좀 많이 어려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희망사항인가? 아, 잠을, 아, 그래도 꾸준히, 아, 꾸준히 한다. 그래도 중간중간 그래도 잘 잤습니다. 예. 아, 요즘 이제 자꾸 외국을 한번 나갔다서 그렇지 한국말이 잘안 되는데. 아, 제가, 아침에 이제 보통 들어가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저희가 좀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잠을 꾸준히 잘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같다고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지역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친구들이 저를 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아, 여기 지금 뇌가 잘안 돌아가니까 말도 잘안 나오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얘기가 좀 듣고 싶었어요. 아, 밤낮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른 데 나가도 시차가 조금 없지 않을까요? 아, 7인 동선 연습 어떠냐고. 아,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굉장히 파이팅해주고 있어요. 여비가 저런 그 운동도 하루에 막 2시간씩 하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아, 댓글창이 지금 뭐 뻥치지 말라고 올라왔는데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안 했어요. 하려다가 끝까지 이제 좀 철판 깔고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예. 좀 이렇게 녹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 7인 동선 뭐좀 재밌어요. 예, 좀 재밌죠. 예, 여비 파이팅. 라방 자주 하면 말 잘하겠네요. 아, 그럼요. 아, 라방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다음 주만 좀 지나면, 물론 도미니카에 있겠지만, 바쁜 게 조금 이제 좀 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좀 자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 댓글에 김서방님 화이팅!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잘못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멤버가 오시면 들어와주시길 바라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인 버전 한국에서 빨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댓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좀 소원한 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국 소다들을 소원하지 않게 스포를 하면 안 되지만, 대표님이 볼 수도 있을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시멜로 거 노래를 틀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트는 순간 저희 팀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들 앞에서 빨리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조금만 더 파이팅. 스포해, 스포해. 아, 근데 여러분, 스포를 하면 안 되는 게이 노래가 그래도 조금 반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절대 이 노래만큼은 스포하지 않겠어요. 머리 고등학생 같다고요? 예, 네, 그쵸. 얼마 전에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12월 3일에 지난번에 이제 팬싸 보태했던 거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오랜만에, 뭐라는 거지, 나?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팬싸 못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 스케줄을 한다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빨개졌어? 아, 예, 방금 드리블 한번 실패하니까. 예. 지성이랑 동갑하라고요? 근데 지성이는 가끔 보면 저를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어려 보여서 그랬겠죠? 아, 그쵸. 못 가는 분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그렇게 늦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박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서 뭐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때 뭐 모르죠. 뭐뭐 다음에 뭐뭐 모르죠. 예.
아,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이제 좀 많이 죽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제가 요즘 나이가 한 살씩 들면서 이 깡따구가 부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산더미라고요? 아, 그쵸. 이제 못본지 오래됐으니까, 한국 조자분들. 아, 지금, 뭐, 옆방에 있긴 한데, 몰래 한번 살짝 틀어볼까요? 어떤 것들 했는지. 진짜 짧게만 한번 틀어볼까요? 여러분들 다 비밀인 거 알죠? 우리 사이. 이거는 제가 진짜 필살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뻔한 발라드를 쓰고 싶진 않았고, 근데 센치한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한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겨울 냄새 나는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시멜로 노래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그쵸, 감질맛 나죠? 예. 저거는 제목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 감성으로 제목을 해봤었어요. 좀만 더 들려주고 싶지만, 아, 그럼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킬포 한번 틀어볼까요? 제가 진짜 이 파트가 찢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였어요. 아마 이게 기승전결을 같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곡이 진행이 되네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쉬멜로우는 살짝만 스포 아닌 스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발라드나 조금 미디움 템포의 노래들을 제 노래들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거를 한번 써봤었어요. 근데 또 너무 신나고 댄스고 이러지는 않는, 네,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네. 전세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세기. 전세기랑 비슷한 결로 가려다가 틀었어요, 한 번. 근데 전세기를 다들 들으셨네요.
다음 주에 나와. 아, 그게 지금 영상팀 형이 파이팅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금방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유 시간도 없을 텐데. 근데 사실 여유 시간이라면 여유 시간인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멜로 개그 짜서 콘텐츠 찍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들 그냥 선천적으로 유머 감각이 있는 멤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영상에 곡이 들어가죠. 영상에 곡이 들어가죠. 아, 들어가는데 이제 영상이 어쨌든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후반 작업이 사실 다 끝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니까 여기저기 조금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심을 하면 한 이틀 안에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시멜로 조합 잘 되지 않았어요? 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이그 시멜로 노래를 썼을 때 저는 주한이 형네 팀의 노래를 들었었어요. 우린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이구나. 아 맞네. 아그 노래가 예전에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 알고 있었는데 아 내가 같은 미디움 템포로 가면 재미가 없겠구나. 아 미디움 템포는 아니지. 어쨌든 그러면 재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난 다른 걸 써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보컬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글로 가겠구나. 그랬을 때 나는 지성이랑 같이 뭔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성이를 사실 타겟으로 잡고 만들었던 노래였었어요. 그쵸, 전략가 이재준 야망가이. 아 빨리 여러분들한테 자랑해보고 싶네요,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지금은 조금 가사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거기 영상 보면은 제가 우주랑 지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는 거기에 진짜 다 소다 얘기밖에 없었어요. 소다 이행시로 가사 쓰고 뭐 아니면 소다가 내 지구고 나는 소다의 우주가 되어줄게. 그래서 우주니까 Would you be mine?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거 원곡 버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그 노래 뭐지?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따라따라따라 그 노래 오마주 해가지고 벌써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때 가사가 그거였었어요. 소중한 널 위해 다 해줄 수 있어 뭐든지 막 이런 거였어요. 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사 쓰는 게 주한이랑 비슷하네. 주한이 형은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가사 작업이 안돼 있었어요. 저는 가사 작업을 다 끝내고 왔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소바? 소다밖에 모르는 바보. 아, 웃기네. 재밌네. 소바. 아. 오늘부터 이런 우주할래. 아니지, 우주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제가 해야 되는 거. 아, 맞아, 님과 함께, 맞아. 님과 함께를 이렇게 오마주를 해가지고 그 가사를 써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다한테 널 위해서라면 그림 같은 집도시여. 뭐 평생 이대로 있어줘. 뭐 이런 가사였었어요, 저는. 어때요? 괜찮죠? 아, 그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재준이는 MBTI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J? J가 뭐지? 아, 또 여러분들 MBTI 얘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INFP인데 J가 아니지 그러면? 예, 저는 J가 아닙니다. 원래는 INFP였는데 ENFP, INFP라고 하는 건가? INFP구나. INFP였는데 지금 INFP로 바꾼 거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나? 근데 인프피 안 같아요? 저 왜요? 저 완전 인프피인데. 나 인프피 같지 않아요? 계획적인데 필요하고? 아니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그게 계획적이기 사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는 날짜가 있으면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 지금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이틀 3일 전에 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뭘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생각을 막 하다 보면 뭔가 막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동안 MBTI가 안 바뀐다고요? 아 진짜 10년 전에도 같은 MBTI였던 건가? 근데 맞아, 맞아 상황 따라서 뭔가 좀 바뀌는 거. 태연이도 인프피던데 태연이 제가 봤을 때 인프피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 인프피 특징이 맞다면 태연이 아예 다른 MBTI일 것 같아요. 중급반 수료 정도 노력형 J? 나 J 아닌데 그쵸 인프피 맞는 것 같아요. Did you eat your dinner? Yes, I did. 태훈이? 아 근데 사실 제가 MBTI를 잘 몰라서 뭐 같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FP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근데 이게 되게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MBTI는 이제 CUTE 아까 그랬죠? 그 아까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아, 도미니카 리퍼블릭 is waiting for you to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금방 갈게요. 좀 며칠 안 남았어요. 저요? 근데 인프피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재준이 너무 인프피임. 어떤 것 때문에 인프피인 거지? 야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MBTI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그 얘기 들어보려고 했다가 다른 얘기로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희가 한국에 이제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댓글에도 뭔가 그렇고 일만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어떤 거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쵸 이 질문만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재밌나 봐요 제가. 그 아이고 아팠었구나.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서럽잖아. 오빠의 자주 출몰 지역은 작업실?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맨날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출몰? 출몰이라기엔 아침까지 여기만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TAN 없이 이렇게 행복해요. 아니에요. 저희 여기 있어요. 제 안부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바뀐 안부가 없어서 요즘에는 진짜 정신없게 그냥 연습하고 작업하고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미팅도 갔어야 되는데 갈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뭔가 힘들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항상 그걸 해요.
이제 남들보다 더 알찬 하루를 보낼 테니까 다시는 그때처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과 저한테 정말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재준의 여권 뺏는 법. 여권? 사실 여권은 이제 저보다는 매니저 형들한테 있기 때문에 포기하세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짧네요, 확실히. 혼자서 해봐도. 정말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끝날 때만 보면 좀 뭔가 아쉬운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쵸, 매니저 형도 공략해야 되죠. 근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대신 달콤한 거 좋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아쉬운 만큼 저도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길어지겠죠? 다 좋게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지금부터 하루 시작이지. 아니요, 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전 하는 거죠, 후반전. 다시 키면 30분 리셋. 약속 덜 지켜도 돼, 인프피잖아. 그쵸. 예, 인프피 맞긴 한데. 이제 아마 한 3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10분쯤 켰으니까. 아직 3분 남았어요, 여러분. TAN도 버블 했으면 좋겠어. 아, 그거 대표님께서 피셜로 그런 거 이제 준비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게 됐네요. 뭔가 소통을 더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막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알게 된 팬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준이 형 머리가 너무 예뻐요. 근데 오늘 제 머리로 뭔가 관심을 많이 받네요, 여러분들한테. 나 자신 칭찬해. 아, 그것도 돈이 드나? 뭐 가끔 보면 저는 아이돌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아, 확실히 뭔가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게 참 뭐라 하지? 그런 기회가 많아서 좋았었는데, 그렇죠? 앞머리가 시무룩한 고양이 닮았다고요? 아, 고양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가기 전에 캡처 타임 해주세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갈 때가 됐습니다. 아, 성격이 들어왔다고. 이제 끝났는데 가야 되는데. 네. 안타깝네요. 네. 타이밍이 어긋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늦었으니까 여러분 얼른 자요. 내일 평일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꿈 꾸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고 내일도 화이팅하고. 또 이제 뭐라 하지? 한 주 중에 그 중간 날이 가장 좀 뭐라 하지? 시간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읽어봐요. Thanks again for guesting at this room, TA members. Thank you.
출연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Thank you. Goodbye. 안녕.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둘 다 생각 많이 해줘, 재준아. 여러분들 제 가사 이렇게 들으셨죠? 여러분들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이제 진짜 가야 되는데요. 안녕.